광역보석길들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관 앵두금 승부수속소의 박형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원소주기율표 50번 주석 SN이죠. 네, 광학 1000배부터 오늘은 광학 45,000배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광학 현재 2,000배로 보는 것입니다. 주석을 구슬 단위로 이렇게 동글동글 했기 때문에 약간 퍼지는 게 있어서 좌측은 희미하게 보이고 가운데가 뚜렷하게 보이죠. 미세한 점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보일 건데요. 주석은 이런 입자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광학 4,000배로 지금 촬영 중이에요. 저기 초록색하고 약간의 점들이 보일 겁니다. 그 입자들을 이제 확인해서요. 자세히 보면서, 네, 이제는 광학 만 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자들이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이면, 분명히, 저거는 단순한 먼지나 뭐 다른 불순물 입자라고 치부해 볼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 개의 원소는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네, 단일 원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론 불순물 입자들도 분자 결합체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입자들 사이에 다양한 결합들이 있는데, 그걸 단순히 동위원소다, 또는 뭐 다른 화학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주석도 단일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원자 더하기 소현자, 즉 다양한 원소보다는 작고 원자보다는 큰 그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개의 원자와 수많은 소현자로 이루어진 것이 원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나노를 볼수 있는,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덕분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주 저런 우둘뚝뚝한 저런 표면들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저것은 단순한 그냥 조직 구조 하나의 원자들의 다원자 배열체가 아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저 조직 패턴은 주석의 특징인데요. 아주 투덜투덜하는데 마치 여러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서로 싸우는 느낌? 그런 것을 지금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돌토돌한 게, 자, 보시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제 삼각형의 패턴도 보입니다. 주석도 탄소족이라고 보통 불리기 때문에 탄소는 대부분 이제 삼각형 형태의 패턴에서, 예, 가시 영역에서는 그렇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삼각형 패턴도 아닌 아주 미세한 이렇게 리아스식 퍼즐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저기에도 보면 원소가 단일 원자가 아닌 한 개의 원자의 다양한 입자들, 소입자들, 그걸 가명으로 소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세로판으로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지만, 가로로 봤을 때, 세로로 봤을 때, 자, 장면을 보면 삼각형의 패턴의 맥이 보이죠. 네, 이것은 이제 연금술이 가능한 시대에 문을 열어놓은 셈이죠. 자, 이거는 이제 광학 25,000배로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테트라, 우리 그 바닷가에 던져 놓은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파도를 막기 위해서 나는 별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탄소족의 특징이죠. 삼각형의 패턴인데요. 어그러져 있다 하더라도 삼각형의 패턴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드디어
광학 45,000배로 또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건 좀 최적화는 안 됐지만 윤곽은 보입니다. 저걸 광학 45,000배로 보려면 이제 이미지 센서를 DSLR 카메라 하면 저 윤곽이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좀더 비용 투자를 할 때가 오겠죠. 제가 DSLR 카메라 최고로 화질로 저런 걸 선명하게 보여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석입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